안녕하세요. 호다닥이에요. 안녕하세요. 호동이에요. 오늘은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우리 호친님들과 또 한 해 이제 김장을 하면서 마무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호친님들 고춧가루 오늘 또 한 해 준비 또 고춧가루 방송하러 영주까지 내려왔어요. 밭에 지금 보이는 것들을 얘들은 천부이다 보니까 한 8월 한 20일쯤 이후로 해서 동물째로 나와서 걔들을 잘 말려서 보내드릴 거예요. 지금 고춧가루는요, 우리 호친님들 천물을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몇 물짜리 고추를 보내주시나요? 그랬는데 두 물, 세 물짜리인데 보통 지금 우리가 두 물 정도 거를 따서 보내드릴 거죠. 예, 예, 두 물 거를 따서 우리 호친님들 잘 말려서 보내드릴 거고요. 우선 중요한 건 일조량이, 그래야 작년에 비해서 일조량이 되게 좋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올해 햇살이 일조량이 좋고 또 강하다 보니까, 고춧가루 색깔이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밝아졌어요. 붉어져서, 올해는 더 고춧가루가 더 좋은 고춧가루를 보내드릴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우리 호친님들 지금 제가 또 하나를 한번 딱 따볼까요? 이렇게. 이 고추 지금 붉고 아주 예쁘죠? 이런 고추를 좋은 고추만 따서 저희 그 후다닥 고춧가루는요, 그 사장님 저희 고춧가루는 그 사장님이 판매하는 고춧가루에서 최상급으로만 해서 네, 빠서 네. 우리 후친이댁에 보내드릴 거예요. 고추는 몇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저희 미용했을 때 지금 5등급까지 나눠주니까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눠요. 네. 그래서 고춧가루도 종류가 많고 또 물어보시는 게 뭐 있냐면 고추를 빨 때 고추씨가 몇 프로 빠지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고추씨는 한 50% 정도 빼는데요. 요번에 아까 사장님 그 사무실에서 고추 말린 고추를 보고 왔는데 올해는 고추씨가 거의 많이 안 들었어요. 날씨가 아무래도 날씨 때문에. 날씨가 어떤 날씨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아요? 고추씨도요? 일단은 날이 너무 가무니까. 날이 가무면? 비가 오니까. 그리고 천물이 원래 좀 씨가 적어요. 천물은 씨가 적고, 네. 두물, 세물에서 고추 씨가 조금 더 있다라는 거죠? 네, 끝물은 고추 씨가 너무 많고요. 맞아. 끝물은 진짜 고추가 거의 반이더라고. 네, 그리고 우리 효진님들 주문은요, 네. 어디로 하시냐면요,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 보시면 네이버 스토어로 들어가셔서 자세하게. 주문하실 수 있고, 또 문자로 주문하실 경우는 우리 피디님 전화로 주문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장님이 그러더라고. 농사가 제일 한해 농사가 늘상 제일 힘들다고. 그죠? 예. 예측할 수 없는 게 농산물이래요. 정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측할 수 없는 게 농산물이라는 게 이 기후의 변화를 제일 많이 받는 게 농산물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늘상 긴장 이맘때 긴장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농가에서 이렇게 보면 고추 이렇게 빨갛고 좋은 고추를 따가지고 말리잖아요. 그럼 말리는 그것, 어머! 지금도 잠비 또 비가 살짝, 잠비 내리네? 보면 이 고추도 최상급,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 건데, 우리 후치님들 보내드리는 거는 1등급 고추로만 선별을 해서, 제일 좋은 고추로만 보내서 말려서 보내드릴 거예요. 아, 덕분에 많이 심하나 보다. 됐어요. 대박이에요. 지금 이제 고춧가루 살짝, 고추 살짝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네. 자, 여기입니다. 여기 바닥 좀 보세요. 정말 깨끗하죠? 여기 올 때마다 느끼는데 진짜 깨끗해요. 그렇죠? 한번 여기 통도 보세요. 곰팡이 하나 피지 않고 정말 깔끔해요. 제가 작년에 여기 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땀도 없네요? 꼭지가 없네요? 아, 이거 꼭지 다 따버려요? 예. 그래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저 씻어가지고 말린 다음에 불량고추나 이런 것들은 여기 쪽에 초록색 박스. 아, 우리 이장님. 아, 감이 난대요, 여기. 진짜 깨끗해요. 아니. 진짜 깨끗해요. 구석구석 한번 봐보세요. 저 밑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석구석. 네, 윤정님. 작년에도 여기 고춧가루였어요. 예. 이쪽은 이제 불량고추나. 네, 불량고추가 이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고춧가루 항상 불량고추는 이렇게 빼버리시는 거구나. 네, 3개월. 네, 고춧가루 조금만 안 좋으면 다 출연되시네요. 고추가요, 이렇게 보시면 하나하나 뭉태기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척해서 여기 저희도 몇 번 돌리죠? 저 고추를 바로 나오는 거 아니죠? 이렇게 고추를 이렇게 돌리죠? 아홉 번 정도 돌려요. 그러니까 쟤네가 저 통에서 한 아홉 번을 돌아간대요. 이렇게 가지고 딱 세척해서 나오는 거구나.
햇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햇섬으로 운영하고 자, 여기는 햇섬 기업이에요. 햇섬 인증을 받아서 우리 국회에서 그렇게 고춧가루를 인증받은 업체에서 깨끗하게 세척해서 아주 좋은 고춧가루만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게 저기라고 했죠. 자석 금속 검출기. 그러니까 고춧가루에 저 쇳가루라든지 그런 게 좀 전부 다 출현되는 데라고 그랬죠. 삐삐 그래 가지고. 예, 맞아요. 이게 고춧가루. 이게 지금 오늘은 주말이어서 우치님들 이쪽은 지금 뭐 우리 우치님들 고춧가루 이제 주문하시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생산에 들어가겠죠. 지금은 이제 예, 그렇죠. 안 하고 있고 예. 오늘 쉬는 날이라 조용하게 이제 고추 이렇게 가정을 분쇄하는 가정을 이렇게 천천히 보여드려 볼게요. 박근홍님 표현이요. 오래 두고 먹어도 너무 맛있었대요. 그러니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대요. 이 공장을 보니까. 야, 진짜. 지금 우리 후치님들 고추를 여기다 넣는 거잖아요. 이제 말린 고추를. 말린 고추를 여기다 이으면은 그쪽에서 맡은 게 있을 건데 네. 일단은 저희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거 좀 이따가 이제 고추 이제 넣어서 정말 한번 시연해 드릴게요. 옆에 공장에서요. 네, 고추를 넣어서 이제 이쪽에서 브러쉬랑 이제 진공으로 다 먼지를 털어 버리고요. 아, 여기서 또 한번 먼지를 털어요? 네, 털어 버리고요. 먼지 털고 작업자분들이 불량 고추나 또 여기서 한번 골라내고 골라서 버려 버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재분 계속 갈고 가는 거죠. 아, 여기서 이제 갈아서 이제 얘네들 가는 거예요? 아, 그럼 여기서 이제 쇳가루 같은 경우는 나오면 쇳가루 없는 그걸 또 저기서 잡아내는 거죠. 예. 그리고 헤트럼이라는 건 그리고 얘들은 입도 선별지라고 해서 고객님들이 주문하신 딱 사이즈만큼만 더 커버리면은 다시 리턴을 내버려요. 고춧가루가? 예. 고춧가루가 좀 더 크다 그러면 다시 리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딱 입자 사이즈만큼만 나오는 거죠. 그럼 균일하겠네 고춧가루. 균일하죠. 아까는 같이 막 이만하게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막 들쭉날쭉하고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재분하는 그 사이즈가 적으면 얘네가 다시 뒤로 가서 다시 저렇게 리턴을 해버려요. 그럼 이건 뭐예요? 고추를 재분하는 수가 있으니까 얘들 먼저 건조를 해버려요. 여기서 또 건조를 또 해줘요. 그러니까 고추를 빠고. 그 재분했을 때 습도가 있으면 여기서 또 습도를 한번 말린다는 거죠? 예, 말려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이거 고춧가루 여기서 나와요? 고춧가루 여기서 나오는데 얘가 엄청 강력한 자석이라서 쇠가 없네요. 예. 아, 그러니까 만약 고춧가루를 빻을 때 저기서 빠면서 쇳가루라 조금이라도 나오면 저쪽에서 또 출연했는데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출연해서 걸러버려요. 작년에 비해서 햇살이나 이런 일조량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작년에는 정말 비가 잔비가 너무 많이 왔었잖아요. 눈도 많이 끼고. 작년에는 진짜 그 고추 말리기 진짜 어려운 시기였어. 작년에는 정말 한해가. 일조량도 좋고 해서. 올해는 일조량이 너무 좋아서 작년에 비해서 우리 후친들 작년에도 고춧가루 좋았다 그랬잖아요. 올해는 햇살이 되게 뜨겁고 덥잖아요. 그런데다가 햇살도 되게 뜨겁다 보니까 일조량이 좋아요. 그래서 고춧가루 색깔이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밝아졌어요. 더. 네. 가격을 너무 다들 모르시는데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김임자님. 예, 500g 한 봉지에 일반 보통 매운맛은 17,500원이고요. 청양고추는 19,500원이에요. 근데 기존에 딴 데 가서 입었던 거 되면 참 보통하네요. 옷 같아요. 연씨야, 너네 있잖아. 연구원 같아. 지금부터 연구원 좀 불러주세요. 네, 자, 이제 보세요. 여기서 여기서 보면 이제 얘가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고 여기 이제 햇고춧가루인데요. 햇고추 보면 이게 이제 그 저기 뭐 보면 지금 약간 어두워서 색은 어둡게 보이는데 좀 더 바깥에 가지고 나가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햇고추예요. 이거 지금 다 올해 이 고춧가루가 여기 보시면 2023년
꽃추 그리고 제 얼굴 있죠? 이 제 이 봉다리에 들어가는 고춧가루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 고춧가루로만 보내드리는 거예요. 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이 고추를요, 분량은 다 이렇게 걸러내는 거예요. 분량은 걸러내고 좋은 고추만 이렇게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제거기가 다 붙어 있어요. 네, 전부 다요. 네, 기계마다 다 붙어 있어요. 그냥 이따가 큰 거를 다 빼버린 거예요. 아, 이따 근데 이렇게 옆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따 큰 거. 얘네가 또 여기 빠진대. 여기 중량이 부족하면 이쪽으로 또 터져요, 이쪽으로. 네. 얘는 색깔로 금속껍질지. 금속껍질. 아, 여기 또 쇠가 여기서 또 건조한다는 얘기죠? 네. 혹시 완제품에 색깔로가 있을지. 택배에서 한 명을 있고. 그러면 이걸 갖고 나가서 좀 더 부츠를 붙여볼게요. 네. 하나 그냥 아무거나 제가 집었어요. 진행하는 고추는 핵고추 2023년 핵고춧가루를 저희가 보내드리는 거고요. 우리 후치님 보시면 이게 작은 게 청양고추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가 그냥 안에 들어와서 불빛에서 보는 거하고요. 또 햇빛이 햇살이 쬐는 데서 바깥에서 보는 거하고 또 다른데 우리 후치님 여기 보시면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과피가 얇은 고추예요. 이 과피가 얇은 고추는 색깔이 더 붉게 보여요. 아까 우리 호치님이 한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어두운 감이 있어도 두꺼운 과피가 김치를 담갔을 때나 음식을 했을 때 고추의 단맛이 있거든요. 근데 과피가 얇은 거는 고추 색깔은 아주 좋지만 단맛은 떨어져요. 근데 얘는 약간 얘에 비해서 약간 어두운 감이 살짝 있는 것 같잖아요. 얘는 안에 투명하게 보이지가 않죠. 얘는 과피가 좀 두꺼운 고추. 그래서 원래 고추는요, 이렇게 가피가 조금 두꺼운 고추일수록 우리 후치님 드시는데 훨씬 음식을 했을 때 맛있어요. 그리고 김장을 했을 때도 훨씬 단맛이 있어요. 아, 다들. 예, 문자로, 예, 이 사랑이 문자로도 주문 가능하시고요. 또 네이버 스토어? 네이버 스토어로 들어가셔도 주문 가능하세요. 자, 그리고 그 밑에도 적혀 있는데. 네. 작년에도 그랬지만 제가 그 문자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하루에 500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입금 확인 못 해드리니까요. 맞아요. 고추는 네. 입금 확인됐어요. 그거를 못 해드려요. 그 대신 그렇게 하고 아까 이제 후치님 다른 후치님하고 제가 통화했는데 저희가 두물하고 쇠물고추 하잖아요. 저희가 후다닥에서 공급해 드린 것은 1년 내내 두물하고 쇠물 고추만 해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에 저희가 일반 고추 이제 제 브랜드 이 고춧가루 브랜드를 안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 사장님하고 저희하고 이제 이 사장님하고 저희가 이제 진행을 같이 하는데 이 고춧가루 특히 제 얼굴에 박혀 있는 이 고춧가루는요. 이 고춧가루 안에서 우리 사장님이 여기서 생산하는 고춧가루 중에서도 최상급. 제일 1등급으로 그러니까 고추에 선별을 해서 고추 색깔이 아주 좋은 고춧가루로만 저희가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 사용하시는 자, 여기 저 시험 검사표도 예.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네, 해드릴게요. 예.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뭐다 곰팡이 수 그리고 플로스토리아 뭐라고 있고 금속성 뭐 여러 가지 삼적표 있죠. 요것들을 다 검사를 네, 한 거예요. 검사했는데 며칠 날했냐면요. 8월 9일 날 며칠 전에 한 거예요. 며칠 전에 했고 또 우리 아까 예. 네, 우리 후치님들 지금 고추씨 주문을 궁금해하시는 댓글이 너무 많이 들어오시는데요. 그
우리 여기 업체 사장님께서 그 주문하실 때 그 고추씨 100g짜리를 서비스로 네. 넣어주시죠. 보통 그 네. 이 주문하시면 고추씨 100g을 이렇게 넣어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후추님 그 뭐 10근 주문하시거나 뭐 이렇게 주문하시는 분들 우리 그 사장님이 이렇게 알아서 넣어주세요. 네, 좀 근데 내분해서 만약에 고추씨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고추씨 1kg가 또 따로 구매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거기 창을 보시면 고추씨 1kg 주문요 하고 넣으시면 가격이 있거든요. 그거 맞춰서 주문하시면 되세요. 아, 그리고 고추씨는 50% 빼고 저 빠드래요. 네. 다 드리고 싶은데 많이씩 드리고 싶은데요. 대체적으로 요번에 고추씨들이 또 많이 들어있어요. 아니 근데 사장님 고추씨가 그 고추에서 50%를 뺀다고 하더라고요. 이 고추씨가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는데요. 한번 열어볼까요? 네. 한번 열어봐 주세요. 고추씨가 자, 고추씨가 많이 안 나와요. 네, 네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네. 드리고 싶은 여기서 절반은 또 빠야 되는 거고 예 네, 그리고 이게 기계로 빼다 보니까 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네. 손으로 한 개씩 터는 게 아니라서 이 정도에서 50%는 갈고 50%는 네. 보내드리고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나와요. 버티씨가 네. 얼마 나오질 않아요. 네, 네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호텔님 지금 아까 제가 이제 공장에서 제가 그냥 하나 포장된 거 갖고 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냥 보시면 그냥 개봉을 해서 제가 한번 얘를요 묻혀볼게요. 우리 후추님들 보통 고춧가루 하면 어디서 무채 묻혀봤을 때 고춧가루 색이 제일 제일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고추 보세요. 요 고추. 네. 고추 요거 넣고. 송미경님, 백진아님 어서 들어오세요. 우리 봉미님 잘 보세요. 요리에 알맞은 이 가루 사이즈에 그치 지금 하는 게. 그래서 예 모니카님 씨가 별로 안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후추님 지금 이거 그 무에다가 그냥 지금 제가 이 고춧가루 조금 넣어서 조물조물 해보는 거거든요. 우리 후추님도 고춧가루 색깔 궁금해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요 등에 따라서 고춧가루 색깔이 다르게 보여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바깥에 나갔잖아요. 그럼 더 밝게 보여요. 지금 여기가 안이 이 고춧가루 색깔하고 마치 안에 형광등 색깔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가피가 살짝 두꺼운 고추죠, 사장님 이거는요. 예, 그렇죠. 얇은 고추가 아니라 가피가 조금 두꺼운 고추를 말려요. 그게 훨씬 단맛이 있고 맛있어요. 지금 고추가 물에 뿌리면은 색깔은 훨씬 옅어 보이고요. 그죠. 예. 지금 이렇게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제가 이제 그 요 고추 가루만 넣어서 지금 조물조물 묻혀봤거든요, 후추님. 그게 아니고 네. 핵고춧가루 맛이 확 나요. 네. 나 좀 줘봐. 그래서 핵고춧가루 맛. 그냥 묻혔는데 핵고춧가루 맛이 아주 강해. 아 우리 수국님이 색깔이 예. 아니 가까이서 보는 거랑 또 이게 방송으로 나가는 거랑 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색깔이 아주 빨개요. 아주 곱게 물드네, 맛있게. 네. 그치 핵고춧가루 맛. 아 이게 고춧가루가 맛있어요? 아니 피디님이 지금 막 평가를 하려고 아 맛있다 아 진짜 예. 근데 사장님 이게 예. 그 사람들이 왜 22년도 고춧가루 우리가 23년도 고춧가루 해가지고 22년도는 핵고춧가루로 서비스가 절대 없겠네. 드셔보시면 바로 알아요. 왜 그러냐면 후추님 이 핵고춧가루하고요 묵은 고춧가루하고 맛이 완전히 달라요. 그냥 뭐 우리 후추님들 이거 고춧가루 받으시면 절대 그냥 박스 개봉하지 않고 뭐 실온이라 그래서 아무데나 그냥 놔두시면 절대 안 돼요. 네. 이거 받으시면 김치 냉장고에 냉장고라도 넣어놓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이쁜 색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우리 후추님들 김장 때 맛있게 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고 요거를요 그냥 방치하면 절대 안 돼요. 네. 근데 고춧가루 식사라는 게 조금 이렇게 조금 다르긴 한데요. 지금 저희하고 우리 대표님하고 딱 한 게 저희 포장지로에서 요 나간에 있죠. 요 고춧가루는요, 이곳 업체, 우리 사장님네 고춧가루 생산하는 고추에서 최상급, 정말 제일 좋은 고춧가루로만 선별을 해가지고 요 고춧가루로 담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고춧가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거기에서 1등급 기준으로 해서 고춧가루를 나간다고 하니까 믿고 드셔도 되고 훨씬 쳐서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흑진이 이거 25일까지 사장님 이게 25일까지는 다 배송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25일부터 순차 배송? 25일부터 순차 발송. 25일부터 순차 발송으로 거의 후추님 댁에 다 받을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해볼게. 25일부터 발송을 하는 거니까 25일 이후에는 거의 다 받아보시겠네요. 그죠? 뭐 하여간 이달 안에 네. 다 받아보실 수 있게. 이달 안에는 다 받아보세요. 저희 여기 이제 고춧가루 나오는 것들 우리 후추님들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네. 예, 해드리기로 했으니까요. 아니요. 그래님 5kg 하면
열 봉개. 500g짜리를 다섯 개. 다섯 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 여기 네. 우리 저. 네 개요? 열 개죠. 열 개. 열 개. 열 개 참. 예, 네, 그니까. 5kg은 열 개고. 다섯 분 시키면, 다섯 개가 가는 거고, 아까 소포장으로 해서 1kg씩, 이렇게 딱. 포장은, 저, 500g짜리 딱 하나 있어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보관하기가 냉동실에 자리 많이 차지 않고. 얘는 아까 빰에서 한 번 더 건조를 시켜서, 바짝 말려서 얘를 이렇게 소분해서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래서 묵침이 없더라고요. 네, 그대로 오르면 잘 갔다 갈게요. 네. 왜냐면 예전에 같은 경우는, 아시죠? 우리 후진인데 내가 잘 말렸다고 해도, 방앗간에서 빠가지고 그냥 놔두면, 뭉쳐 있어요. 근데 얘는 빠가지고 아까 통으로 돌렸잖아요. 돌려서 얘를 또 이렇게 소분해서 딱 넣었잖아요. 근데 고춧가루 아까 사장님 말대로 사각사각 소리 나죠. 이게 잘 건조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그냥 이대로 해서 냉동 보관해 놓으시잖아요. 드실 때 하나하나 꺼내서 먹기 너무 좋다고. 보관하기도 자리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속색깔, 속색깔 좀 보세요. 우리 효진님들. 이 고추가 속색깔이 진짜 이쁘죠? 표정이 좋아서. 요 가피하고 근데 솔직히 요거 이렇게 어우 야기가 야 단맛이 있어서 예 달아요 고추. 어머 이 끈적임 있어요. 우리 설탕에 살짝 끈적임. 예. 이게 단 이 고추의 단맛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야. 아 내가 고춧가루를 안 사봤다라는 거를 김장을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라서 다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후친이 예. 보세요. 고춧가루 색이 이렇게 과피가 확실히 이 과피 얇은 거보단 이 보여지는 색이 이제 투명하니까 더 밝게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진하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후추님 이게 이 그 얇은 종이장은 이렇게 비치면 밝게 보이듯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이 그 조명이 어둡게 보이잖아요. 투명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얘가 되게 밝게 보이는데 실제로 이, 여기 후추님 그러는데 고춧가루 이 안에 심이 좋아야 네. 맛있는 고춧가루래. 오 그러네. 근데 딱 보시더니 심이 좋대. 참 좋은 고춧가루. 지금 오, 고추가요 진짜. 가피도 되게 좋은데다가 속도 후추님 보세요. 되게 깨끗하고 좋죠. 이거는 청양이에요. 얘는 청양. 아우 청양은요 잘못 만지면 큰일 나요. 엄청 매워요. 예. 후추님 이건 청양. 고춧가루 되게 좋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얇은 가피보다 좀 두꺼운 가피 쓰는 거죠. 예. 그 지금 두꺼운 게 훨씬 더 맛있어요. 네. 네. 지금 얇은 고추보다 이 가피가 두꺼운 고추를 쓴다고 하거든요. 요거 보세요. 두꺼운 게 보면은 고춧가루로 봤을 때 색이 좀 더 어두워 보이긴 하죠. 좋은 좀 말로 어두워 보이는데 좋은 말로 진하고 나쁜 말로는 어두워 보이는데 근데 이게 훨씬 더 상품의 고추예요. 예, 우리 하남미 손님, 달무리님, 네. 네. 이게 맛있는 고추예요. 네, 이게 맛있는 고추예요. 이게. 두꺼운 게 맛있는 고추. 이걸로 해서 우리 후추님들 다 보내드릴 거니까. 하여간에 우리 후추님들 최상품으로 저희들이 예, 보내드리니까요. 고춧가루는 믿고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보셨죠? 얼마나 이생적으로. 맞아요. 또 고추도 엄청 선별을 지금 몇 번째 하시는 거예요. 저쪽 씻으면서 하시고. 또 들어가면서 또 선별하고 공별만님은 어떻게 알아요? 세 번, 네 번 이상 세 번, 네 번 이상 선별을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후추님 공별맘님이 지금 현재 211명이 주문을 완료하셨다고 댓글을 야 이 정보력 끝내주시네. 그 정도에 우리 봉명만님 그걸 어떻게 하셔? 그러니까요. 이정민님, 피오나님, 클립터님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우리 후치님들이 참 마음이 좋고 따뜻하신 분이라고 느끼신 게 작년에 고춧가루 이제 하시면서 손해보신 부분 많잖아요. 근데 후치님들 다 알고 계시네. 너무 싸게 파셨대. 아니 작년에 우리 사장님이요 저의 이제 고춧가루 하면서 이제 좋은 가격으로 공급해 드릴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비가 문제였잖아요. 네, 날씨가 엄청나게 안 좋아서 고추 수급도 좀 안 좋았고 그리고 날씨가 안 좋다 보니까는 품질도 좀 떨어졌어. 그러니까 네. 작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가격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그 사이에 이제 수확이 많이 돼서 그게 나갈 줄 알았더니 네. 갑자기 비는 계속 오고 말리기는 힘들고 고추는 빠져버리고 고추는 계속 물로 그냥 밑으로 빠져버리고 농가에서 이제 우리 따가지고 잘 말려야 되는데 햇살은 안 좋고 그래서 작년보다 고추가 조금 어둡다고 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좋은 걸만 골라서 선별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사장님이 고춧가루 받아놓고 고생은 진땅하시고 정말 그때 진짜 살 엄청 빠졌죠. 8kg? 아 우리 정말 우리 피오나님 주문하셨으면은요 문자로 예 입금하시고 입금하신 분 성함을 남겨주셔야 돼요. 입금하신 분하고 주문하신 분하고 이름이 틀려버리면 안 되니까요. 꼭 입금하신 분 이름으로 집주소 남겨주시면은요 예 배송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우리 효치님들 이번 주 돌아오는 화요일 날
제가 이 고춧가루 그 다시 공동구매 다시 진행해드리면서 이 고춧가루로 제가 그 김치 그날 김치 제가요 겉절이 김치 하든가 아니면 정말 그 이 고춧가루 물 들여가지고 물김치 했을 때 나오는 색깔도 정말 그 제대로 된 색깔이거든요. 그걸로 해드리든 두 가지 설정해서 저희가 그 한 줄은 김치 담는 그 줄을 해가지고 제가 요거를 진행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후진님들 시키신 고춧가루도 한번 색깔이 어떻게 나오는지 맛의 평가도 한번 해보고요. 계속 진행을 계속 해드릴 테니까 우리 후진님들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거 생각하고 고춧가루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그때그때 들어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보세요. 아셨죠? 우리 후진님들? 네. 그리고 오늘 벌써 1시간 반 정도 고춧가루 진행하는데 벌써 지나갔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영주 고춧가루 진행은 여기에서 마감을 하고요. 긴 시간 동안 오늘 고춧가루 방송했고요. 우리 영주 사장님 또 이제 고추 말리고 또 최상적으로 햇살도 많이 받아서 말릴 수 있는 고춧가루 만들어주시면 저희는 또 감사해요. 한마디 해주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 최선을 다하셨는데 큰일이네. 네. 우리 후추님들 긴 시간 동안 또 고추 방송 보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화요일 날 우리 후추님들 고춧가루 방송으로 또 찾아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